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가야 시대 제사터가 고령에서 또 발견됐습니다. 지난해 연조리에서 발견된 것보다 규모가 더 큰데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대가야국 국가제사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. 박상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해발 250m 높이의 한 봉우리 주변으로 석축의 형태가 선명합니다. 봉우리 정상엔 제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나타납니다. 대가야 제2시설 추정 유적으로 국가 또는 세력 집단이 제사를 지냈던 곳이란 겁니다. 석축은 긴 타원형에 둘레 270m, 최대 너비 60m 정도. 지난해에 발굴된 연조리 제2시설보다 규모가 큽니다. 사적인 고령 주산성이 축조된 6세기 전반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여기 지산리 그 제사지에는 그 중심되는 제단 그 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주변으로 그 대지를 넓게 조성했다는 것. 그 경사면임에도 불구하고 석축을 쌓아서 그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고. 이채로운 건 연조리에서 발견된 제2시설이 주산의 북동쪽이라면 지산리 유적은 남서쪽이란 점입니다. 대가야 왕도의 진산을 중심으로 대칭 형태로 제2시설이 확인된 겁니다. 연조리 제2시설이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대가야국 국가제사의 존재를 증명했다면 이번에 발굴된 유적은 그 실체를 밝히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. 대가야의 그 제사지도 그 북동쪽 그다음에 남서쪽에서 그 확인이 됐는데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익 있게 고령군은 연조리와 지산리 제2시설 등을 비교 연구해 대가야의 건국 신화와 국가 제사의 연관성도 밝혀낼 계획입니다.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.